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혹시 나비새김이라는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노인과 희망의 대표 상징물인 나비와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의 새김이 더해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입니다. 오늘이 바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학대는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념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고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우리도 언젠가 마주할 노인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행복한 노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탄생에 정치권에 대한 변화와 쇄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인물 영입과 세대교체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은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치권의 태풍이 된 이준석 대표는 당직 인선에서도 파격을 예고했습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두 명의 대변인과 두 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에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세대교체 바람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성정당이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느냐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들에게 지방의 진입 문턱은 중앙보다 더 높고 견고한 게 현실입니다. 2018년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지사와 시장 군수의 평균 나이는 62.5세. 지난해 선출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의 나이 또한 평균 60을 넘겼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 가운데 몇몇은 20년 가까이 이름이 오르내릴 만큼 역동성이 사라진 게 지방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각 당이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이를 대변할 청년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참신함과 노련함, 패기와 균형감각이라는 세대 간 조화를 통한 건강한 정치 발전 기회가 사라졌던 겁니다. 정치권으로 영입하고 교육하고 기르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자원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를 어떻게 담아낼지 정치권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물값 미납으로 소송까지 가며 대립각을 세웠던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시가 밀린 3년치 물값을 내기로 했고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물값 분쟁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준공돼 연간 33억 8천만 톤의 용수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충주댐. 충주댐에서 걷어들이는 출연금은 연간 239억 원으로 전국 27개의 댐 전체 출연금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하지만 충주댐 주변 지역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출연금의 30% 수준인 72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전국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의 출연금은 충주댐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금은 출연금의 50%에 이릅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감당하면서도 턱없이 적은 지원금에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어오길 3년째. 마침내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생협약을 맺고 물값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 상생협약을 계기로 그간의 모든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K-워터와 충주시가 상생 발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주시는 미납 중인 정수구입비와 연체료 등 165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수자원공사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수구입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충주 지역 3단계발의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에 노력하는 등
모두 9가지 사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상생협력의 시간이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댐 건설법 개정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데다 상생협약이 원론적 수준에 머문 조항들이 많아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 또 보행로로 달릴 경우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어제부터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는데 거리에 나가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 단속을 해보니 면허도 없었습니다. 무면허 운행으로 그 자리에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면허 없이 타면 안 된다는 것도 잘 모르셨고. 네, 그냥 술 먹고 타면 안 된다는 것만.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는 위험한 장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둘이 탔다고 그리고 헬멧 착용 안 하셨다고. 이거 법안이 생긴지는 몰랐었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2종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 인도주행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계도기간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범칙금 부과 내용을 몰랐단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 안전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전거 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운행 환경부터 개선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인도주행하셨기 때문에. 차도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속력이 제한이 25km인데 과연 차도에서 타고 다닐 수가 있을지.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법 개정 후 단속 첫날 충북에선 67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모 미착용이 4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거점지를 이용해서 주로 계속적으로 단속할 거고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지키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며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공기 질을 개선하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여유를 선사하는 실내 정원이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백, 수천 본의 공기 정화 식물을 심어 삭막한 건물 실내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 국제공항 1층 로비에 대형 실내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10m 높이의 벽면에는 일정 간격으로 물과 양분을 공급해주고 빛을 쐬주는 조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국내선 도착장에 설치된 실내 정원도 눈길을 끕니다. 두 곳의 청주공항 실내 정원에는 고무나무와 호접란, 안시리움 등 49종의 공기 정화식물 13,000여 분을 심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또 공항에 나와서도 좀 힘든데 보니까 많이 좀 상쾌한 기분도 들고 공기도 더 맑게 느껴지고. 오창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 기업체 휴게실에도 지난달 작은 실내 정원이 생겼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만 이곳을 포함해 병원과 기업 등 다섯 곳에 스마트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IT 제품만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자연을 바깥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일단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부직포나 포트에 흙을 담아 벽면에 고정시킨 실내 정원은 장소에 제약이 적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 천안시청과 무안공항, 순천역 등에도 조성됐습니다. 다만 특허 사용료와 시설비 등으로 청주공항 실내 정원은 8억 원, 스마트 정원은 한 곳당 3천만 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방식이 다 특허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후관리나 관리하는 쪽에서는 크게 비용이나 그런 게 생각보다는 덜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교원대 도서관에도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조성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주민청구로 도의회 부의된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생활임금조례가 민간 부문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고 노동안전조례는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기업에 미칠 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어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가 최초로 열리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판단위원회는 어제 4건의 직장 괴롭힘 사례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조리 노동자 5명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정모 씨가 지난해 폐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 학교 반지하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5명에게 암이 발병했다며 직업성 암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조리 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